이러한 예수를 우리는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아무리 대단한 소식이 있는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모르고 그것을 내가 믿지 않고 그 사건을 내 것을 호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자, 죄를 자백하는 거죠. 죄를 자백하는 것.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처음 와서 선지자로서의 그 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제일 먼저 한 얘기가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이 바로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수정하라. 메타노이테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당시 때 유대인들이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율법을 잘 지키면은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킬 때 복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그런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 너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지만이 네 죄가 사함 받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잘못 알고 있는 오해를 수정하라는 얘기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런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는 그 회개로 인해서 너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의롭게 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거.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면은 죄사함 받게 되고 그 죄사함의 증거가 바로 뭐냐? 거룩하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해결할 예수께 죄를 내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죄를 내놓는다는 거잖아요. 그 죄를 내놓는다는 것은요. 이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께 내 죄를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답시고 엄한데 가가지고 엉뚱하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전혀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죄를 내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해결하지 못할 그런 우상들에게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인간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 주의 이름 부른다는 게 뭐예요?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신 바로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그 믿음으로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또 보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죄를 짓게 한 마귀에게 그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이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셨는데 내가 또 이렇게 멍청하게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또 마귀에게 속아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나의 죄를 마귀에게 전가시키는 것도 곧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가 이미 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 죄를 털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가 어디로 가겠어요? 죄를 짓게 한 마귀에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짓게 한 마귀만 꼼짝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회개는 이렇게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마귀를 꼼짝없이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죄를 지면은 우리가 죄책감으로 인해서 정죄함 받아가지고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마귀에게 고통 당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그 죄를 전부 다
마귀에게 전가시키고 우리는 이 마귀와 함께 했다고 하는 공범이라고 하는 그런 죄를 또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마귀에게 우리는 이 죄를 전가시킬 때 이 마귀는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렇게 죄사함 받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아무런 우리의 공로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고 한 얘기는 뭐예요? 선물로밖에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베푸신 선물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먼저 인식을 하고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알기를 똑같이 다른 종교처럼 뭔가 내가 행동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는 것을 마치 내가 예수님처럼 고행을 행하고 막 뭔가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요. 예수를 영접하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고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이렇게 나에게 일방적으로 큰 구원의 선물을 주신 주님 앞에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감사한 일이다.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목숨 바쳐 충성해서 표현하자. 예배함으로 표현하자. 하나님께 내가 물질을 바침으로 표현하자. 이렇게 나오는 행동이 바로 우리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그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거기에 물론 하늘의 상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아무것도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피 이거밖에 없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이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 인간을 이제 이 죽음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그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자, 아까 이거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바로 심판주로. 모든 이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하시는 주로 오신다는 거.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영광 중에 오시는데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 가운데 천사들의 그 영광 가운데 직접 우리가 보는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이고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부활해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래서 첫째 부활이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때가 올 때 모든 사람들이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은 두려운 분이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재림은 굉장히 무서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부활, 이 첫째 부활, 주님의 신부로서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했을 때 그래서 신부된 자들은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서 어떤 일을 또 하시느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형벌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죄를 짓게 하는 이 마귀를 영원히 심판한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거는요. 마귀가 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 혼자 가기 뭐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인간을 미혹해가지고 같이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영영한 불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반드시 우리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형벌하는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도적같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확실히 도적이 누가 언제 뭐 내가 몇 시 몇 분에 너네 집 가서 뭐 금고 털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그날과 그때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뭐 1900 뭐 옛날에 92년도 뭐 10월 며칠에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몇 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만은 다 빗나가고 말았어요. 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그걸 왜 알려고 하냐, 그죠? 그리고 안다고 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 안다고 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그 시기와 징조를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한들 그거랑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조건은요. 그런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있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이.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이죠. 그리고 끝까지 우상 숭배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킨 자들.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목배임 받은 자들.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말씀 지키는 일에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자격 조건을 가져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세상으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결이 있는 자들. 그리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러니까 예수를 목숨 걸고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렇죠?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조건이에요. 자, 예수가 언제 온다라고 하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이때 올 것이다라고 아무리 예언한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의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라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지만은 그것을 안다라고 해서 들림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비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속인다는 얘기죠.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사람의 가르침, 그거를 알아야지만이 첫째 부활에 들림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신부로서의 믿음이 있느냐. 내가 목숨을 내놓고 주님께 충성할 만한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정말로 거룩하고 흠없이 사는 자들이 들림받는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자꾸 막 뭐 이 시대에 맞춰가지고 해석하는데 한때
80년도에 뭐 열발가락 시대 뭐 이래가지고 뭐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뭐 열두 뭐 열한 국가가 뭐 하게 되는데 하나 사라지고 근데 이게 뭐그 당시 때 EC라고 하는 유럽 공동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유럽 공동체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이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뭐 유럽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세계를 제패하기는커녕 자기네들끼리도 막 분열이 돼가면서 뭐 누구는 빠졌다 들어갔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재림의 징조하고 무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될 일도 아니고 또 언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뭐 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오셨을 때 들림받을 만한 신부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뭐 이게 초미의 관심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연희동 때, 망원동 때, 뭐 노량진 때, 뭐 지금까지도 많이 하시는데 쭉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종합을 좀 해보면은요. 언제 오시느냐?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천국 믿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될 때, 주님은 오십니다. 이게 첫째 조건이에요. 자, 지금도 복음은 전 세계에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매스컴이 발달하고, 방송이 발달하고, 이제는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인터넷 유튜브만으로도 전 세계 복음을 막 전할 수 있어요, 개인이.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가 되었을 때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다음 두 번째는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던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면서 그 이방인들의 구원하는 숫자가 충분할 때까지, 다될 때까지.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마지막이 어딥니까?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다 유럽을 거쳐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오히려 그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복음화가 덜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다 복음이 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다음에 순교자의 수가 찰 때,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은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요세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돼요. 또 이스라엘에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순교자가 계속 생겨나죠. 순교자가 생겨나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 전에 일본에도 복음이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 마귀 역사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마귀 입장에서는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사람을 막 죽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순교자의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되면은 이게 주님 오시는데 자, 복음 증거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 죽였습니다. 그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여기에 이제 부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 막 계속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죽이면은 순교자 수가 꽉 차다 보니까 주님 오신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인간들을 죽이지 않고 미워시켜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또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가 되고 이걸 막자니 여기가 뚫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요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때,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
순교자식을 찰 때. 요게 이제 주님 오시는 때를 볼 수 있는 징조들이죠. 그 외에 이제 뭐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가까웠구나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언제 어느 시각에 올 것이다 라고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런 거에 미혹당하지 말고 요 상황만 잘 보면 돼요. 천국 복음이 자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구나.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가고 있구나. 그리고 점점 이방인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는 순교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는 모르지만은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예수의 재림은 이런 것을 보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 기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참여하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만한 믿음은 없고 그냥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무덤에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재림할 때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먼저 어디에서 나옵니까? 무덤에서 먼저 나오죠.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나 정말로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그런 순교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는 순간 무덤에서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또 살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는 자들이 끌려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 그냥 있는 거예요. 무덤에 있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을 받고 다시 천국으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은 나중까지 기다릴 거 없이 예수님 오실 때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축복이죠.